대처법을 체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위기 탈출 시뮬레이션 선택 죽느냐 살느냐. 자, 여러분들 그 상황 화면을 보시고 5초 안에 정답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답이 틀리시면 전화기 안에서 밀가루가 발사가 되게 됩니다. 네, 예. 오늘 보편적으로 윗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예. 아랫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예. 한 분은 말씀이 없으시고 한 분은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시고 두 분은 정신이 없으시고. 예. 잘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예. 위기탈출 시뮬레이션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넘버원 씨는 오랜만에 식구들과 가족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 우유. 우유? 잠깐만. 조카에게 우유를 따르는 넘버원 씨. 바로 그때. 삼촌 뭐야? 저기 우유 흘렸잖아. 너 흔들린 게 못 느꼈어? 곧이어 다시 한번 시작된 강한 진동. 이걸 다시 느꼈지? 믿기 어렵게도 진동의 원인은 바로 지진. 물컵이 떨어질 정도의 진동, 우리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진의 공포에 휩싸인 넘버원 씨와 가족들.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넘버원 씨의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기 탈출 넘버원. 1번 탁자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한다. 2번 문을 열어 탈출로를 확보한다. 3번 화재를 막기 위해 불을 끈다. 선택! 죽느냐 사느냐. 자,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물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네.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정답 눌러주세요. 5 4 3 2 1 1번, 3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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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1번. 오. 1번이 5분, 그리고 2번은 버림받았고 3번이 3분이네요. 네. 자, 1번을 선택하신 조우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한다. 일본에 그 지진 났을 때 대피하는 걸 외신에 잠깐 봤거든요. 네. 국민학생들이 방석을 가지고 책상 밑으로 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가깝지 않을까. 친지 씨 3번이에요? 일단 그 불이 없으면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불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유와 컵들이 쏟아질 정도의 지진이면 분명히 그 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럴 수 있죠.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마를 가리고 있으면 뭐예요? 벌써 붙이에 불이 붙을 텐데 그러네. 그래서 불을 제일 먼저 꺼야 되잖아요. 만약에 네. 불이 없다면 탁자 밑으로 들어가는 게 우선이고 네. 신지 씨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대로 그대로 하죠. 아니 무슨 시아버지 며느리도 아니시고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따라하시는가요? 그러려고 마음 먹고 있어. 근데 저희들이 저 지난 그 8.15 그 특집으로 그 저 전국 노래자랑을 하러 동경을 갔었어요. 예. 그 녹화를 끝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강도 5도인가 뭐 저 굉장히 예. 큰 지진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거기 일본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흔들리는데 느껴지죠. 어디 공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그 지혜로운 사모님이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불을 끄더라고요. 송대관 씨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신 거네요, 이 답은. 아, 그렇죠. 얼마 전에 예, 일본 갔다 왔다는 게 천막으로 가서 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1번 우리 이채 씨 의견은요? 저도 글쎄요, 송대관 선배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언뜻 뉴스에서 그 한참 일본에 지진 났을 때 그 대피 그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대피를 하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지금 1번, 3번 양쪽 다 뭐 각종 보도 자료나 경험에 의해서 확신들이 지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예. 1번을 선택하신 분들 모두 수학에 들어주시고요. 김진 씨, 네? 1번 선택하셨잖아요. 예. 나 또 틀리는 거? 자, 과연 1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자, 정답 발표는 박재성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3번이 남았는데 2번과 3번 중에 과연 3번이 정답일까요? 자, 3번 수학에 들어주시고요. 3번 수학에 들어주시고요. 자, 3번 과연 정답일까요? 3번이 정답입니다. 오! 자, 지진 발생 시 대처법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원. 지진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답 3번 화재를 막기 위해 불을 끈다. 우리나라는 보통 규모 3에서 5 정도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런 규모의 지진에서는 실제로 건물이 붕괴되거나 하는 피해보다는 불꽃이나 가스 누출,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등의 2차 재해로 사상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제일 먼저 집안에 켜져 있는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의 모든 불을 신속히 끄고 탈출로 확보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후 탁자 밑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탁자 밑에 숨는 게 세 번째네요. 서바이벌. 1995년 6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시 전체가 파괴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낳았던 일본 고베 지진. 야. 그리고 최근 4만여 명의 사상자 발생, 금세기 최악의 재앙이라고까지 불린 파키스탄의 대지진까지 지진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지진은 규모에 따라 어떤 피해가 나타날까요? 제작진이 찾은 곳은 지진을 실험할 수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지진의 강도에 따른 체감 진동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진도 1에서부터 7까지 실제와 똑같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진동대에서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드디어 실험 시작. 자, 잘 보세요. 먼저 1에서 2리터의 크기로 지진을 발생시켜보았습니다. 진도 1, 2. 어떠세요? 아무 느낌 없는데요? 전혀 반응이 없는 실험네. 오. 진도 1에서 2의 지진은 대부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아. 진도를 3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진도 3은 사람이 진동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수준입니다. 약간씩 몸이 떨리는 것도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예. 다음은 진도 4리터의 약진. 육안으로도 요. 진동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오. 가만히 있어도 몸이 흔들리는데 진동이 매우 심한데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잘 다니는데요? 언뜻 봐도 비뚤비뚤한 글씨. 진동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엉망입니다. 이번에는 진동대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야, 역시 우리 카메라 감독님 잘 찍으시네요. 걸음은 좌우로 흔들리고 시선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진도 4 정도는 우리 감독님들한테는 안 되죠. 그렇다면 예. 진도 5의 중진은 어떨까요? 1978년 발생해 100여 채의 건물이 갈라진 충남 홍성 지진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눈에 띄게 커진 진도,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서있기 좀 불편한데요? 여기서 잠깐 탁자 위에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진도 5의 지진은 꽃병이 넘어지고 물건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건물벽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저게 뭐야? 이번엔 두 단계를 높여봤습니다. 진도 7의 격진입니다. 꽃병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가구도 모두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야, 대단한 거구나. 보통 진도 7의 지진은 철로가 휘어지고 산사태가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위력입니다. 일본 고베 지진의 규모는 7.2. 얼마 전 파키스탄 지진도 7.6으로 이와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 규모가 1리터씩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32배씩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내 물건들이 흔들리면서 지진의 기운이 미약하게라도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실내에 켜져 있는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을 끄고 탈출로 확보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둡니다. 진도 5가 되면 가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파와 같이 높은 물체의 뒷면에 엎드리면 삼각지대가 생겨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하면 가구가 모두 쓰러져 박살이 나고 건물이 붕괴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의 경우 최대한 빨리 건물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물건이 떨어져 머리를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푹신한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십시오. 지진, 올바른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었던 예.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외국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진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얻었지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됐네요. 예. 예. 얼마 전 정말 비록 우리나라 아니지만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죠. 파키스탄에서 네. 강진이 일어나서 네. 5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생겼는데 참 좋은 정보를 저희가 새롭게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박 교수님,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얼마나 이렇게 일어나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23차례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요?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43차례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그 보셨던 것처럼 지진 규모가 약 2나 3 정도 되면 거의 뭐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지나가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여파가 동해안 지방이나 부산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되죠. 드디어 신지 씨가 정답을 맞추셨어요. 야.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와는 이번에는 딱 자신감이 있으셨나 봐요. 예.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에게 두 분에게만 송대관 씨하고 신지 씨한테만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진이 느껴졌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야, 1번 이것도 난감하죠. 1번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일단 엘리베이터 안에 가만히 있는다. 2번 아무 각층에 어떤 버튼이라도 눌러서 가장 가까운 층에서 빨리 내린다. 신지 씨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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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린다. 시아버지는요? 나는 1번. 1번 엘리베이터 안에 가만히 있는다. 정답은 며느리만 살겠네요. 며느리만. 정답은 꼭 좀 시아버지 좀 같이 좀 모시고 나가주세요. 신지 씨가 정답입니다. 아무 층이나 누르고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층에서 내려야 된대요.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세용 박사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느 곳에 대피를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이 될까요? 근데 그게 이제 장소에 따라 조금씩 틀려지는데요. 빌딩가에 있을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과 같은 것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소지품으로 머리를 가리고 가장 가까운 건물 안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셔야 되고요. 또한 그 철근 콘크리트 그 구조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 건물이 비틀리거나 그 문틀이 비틀려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아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구 확보 차원에서 문을 열어두시고요. 자, 지진이 느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침착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거고 넘버원하고 침착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그런 사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